상대의 그 수비를 깨는 네. 그런 득점기를 만들고 있지 못한데 한번 기대해 볼까요? 자, 다시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이천석 코너킥 이번엔 들어왔나요? 헤딩! 박지성 선수가 내려내요. 네. 그렇죠. 좋아요. 박지성에게 치고 들어가서 슛! 박지성이 골이었습니다. 골이에요. 박지성!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기가 막힌 골이에요. 박지성의 골! 골 컨트롤이 좋았어요. 골 빼고는 박지성! 골 컨트롤을 기가 막히게 해놓고 골문 쪽으로 빈발로 초월 같은 슛팀으로 골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미국 경기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네네 자 한국의 코너킥 납니다. 머리를 대는 코우투 다시 볼 멈춰놓고 조금 올려주죠. 뒤쪽에 박지성 다시 멀치고 돌렸어요. 골! 박지성 골이에요. 포르투갈의 히딩크가 골입니다. 박지성 자 히딩크 감독 좋아요. 터지도록도 안고 있어요. 이번에 기대는 박지성을 위한 대회예요. 기가 막히게 가슴으로 볼줄 비율해서 수비수를 말이죠. 네, 하나 우리를 불안해놓고 윗발 강하게 수비한 것이 골키퍼를 뚫고 들어가는 골이 터졌습니다. 자, 후반전 26분 한국 축구의 역습을 해줘. 왼쪽까지 설계 돌파 좋습니다. 반대쪽 깊숙이 올라갑니다. 박지성이 동점골에 완전히 벗겨가지고 기가 막힌 센터링 박지성이 해냈습니다. 박지성의 동점골. 자 35분에 자 기가 막힌 동점골. 자 우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중간에 1대1이 됐을 때는 벗겨도 된다는데 역시 오늘 하지만 플레이 오프닝 이제 그 확보를 하는 거고요. 자 박지성 짧게 내주고 박지성 다시 한번 돌파합니다. 슛! 박지성! 이태일 동점골! 박지성이 결국은 해냅니다. 네. 아, 후반 36분 박지성 동점골! 이근호 선수와 네. 아주 좁은 페널티 에리어 안에서의 절묘한 이대1 패스에요. 슈팅 뽑는다면 역시 부상일 것입니다. 아, 더군다나 어제 그리고 경기 조금 전까지 계속 이곳 그렇게 비가 왔었는데 네, 박지성 선수! 슛! 박지성! 네. 자, 보기 좋게 일본 국민들에게 한국 축구의 힘을 알려줍니다. 역시 박지성입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박지성 선수가 혼자 만들어냈다 그래도 과언이 네. 아닙니다. 자, 일본 사이타마 경기장이 침묵으로 빠져들고 한국 응원단 가나서 패스 플레이하지만 도로시디스 뒤쪽입니다. 여의치 않습니다. 이렇게 공 쪽에서 크로스가 나가 여의치입니다. 박지성입니다. 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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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슛! 슛!